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청년부 안에서 연애로 고민하는 어떤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청년부에서 남자친구를 1년 반을 만나고 작년 겨울에 헤어졌어요. 정말 많이 안 맞아서 싸우고 저도 그 남자애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쳐서 헤어졌는데 제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잘해줄 걸 하고. 그래서 후에 몇 번 연락을 했는데 그냥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잘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SNS에 같은 청년부 여자애랑 사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3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인데요. 그 남자애가 청년부 리더도 하고 부모님도 장로님이시고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전 청년부에 상처를 받아서 대예배만 드리고 청년 예배는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더 피하는 것 같아 요새는 더 참석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이 괴롭네요. 왜 하필 같은 교회에서 그랬는지도 불편하고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헤어진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신경 쓰이는 이 상황들이 너무 싫으네요. 목사님, 교회 공동체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다 보면 사랑이 싹트게 되잖아요. 네, 저희 가정도 그렇게 만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랑이 결실을 맺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는 너무 슬픈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두를 저희가 아우르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참 내가 사귀던 그 청년이 다른 청년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진 것도 완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거나 정말 싫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있어서 부딪히다가 그래서 헤어진 것이고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청년이 나를 제껴두고 딴 여자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네. 두 사람의 관계는 혼자 좋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해야 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고 그래서 자매의 마음도 그 청년에 대한 미련이 있기보다는 어떤 배신감이나 그리고 딴 여성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씁쓸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 그 청년에 대한 어떤 미련감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제는 굿바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과는 다르지만 다른 배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맞는 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과
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은 교회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여성과 만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마음속에 결정을 다 내리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런가? 두 사람이 사귀는 과정에서 함부로 대해서 헤어졌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잘 맞추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자매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이라고 한다면 결혼해도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아직 연애 단계에서 헤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같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애써 같이 만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서를 달리하든지 예배 시간을 달리하든지 해서 잠깐 보지 않고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이 자매님의 말씀 중에요. 다른 것도 다 괜찮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귄 것이 정말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교회를 옮기는 거 타당할까요? 일단은 다른 여성을 사귀는 것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 서약한 것도 아니고 청년 시기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전 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마음속에 불편함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부서를 달리해서 신앙생활하거나 그것이 또 안 된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최선의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 그런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만큼 신앙이 검증되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아는 이렇게 좀 안전한 그런 또 사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이별을 닥치게 되면 참, 아유,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그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께서 연애 팁 하나 주신다면요. 저도 첫사랑과 헤어졌는데요.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제게 맞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교회 청년부 내에서 만남과 사귐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청년 시기에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좋은 짝인지 확인해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딱 맞는 짝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고 지금의 이 기분, 지금의 이 상처 훌훌 털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다뤘는데요. 이렇게 아 그런가를 통해서 많은 질문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들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는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